캐리어야 저거는? 그대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. 말해주시오. 아르타니스 이제 와가지고 제라툴 얘기 들으려고 하네.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. 어떻겠네.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바로 아몬이었네. 아몬. 하지만 아몬이 악당이구만. 끝판왕이구만.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.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. 중추석 아구몬이라니. 아구몬이 얼마나 착한데. 개식충이지만 착해요.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지.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. 아니 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. 난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툴. 하나 지도자라는 짐은 내게 많은 걸 요구했어.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.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.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.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.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. 난 전쟁에 대비 병력을 결집하겠어. 그래도 아르타니스가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. 제라툴의 말을 들어주네. 친구여.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여.